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저 부른 것 같은데 어쨌든 영광으로 알고 시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2019 리지 연말 대상 올해 짧은 수상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 후보 베스트 후보. 2019년 한 해 동안 베스트 후보 리즈꾼즈 단톡방의 분위기 메이커로서 흑인으로서의 본분을 일치하는 자세로 리즈꾼즈 멤버들의 개그 활동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상 후보 제이호. 2019년 한 해 동안 자연인으로서 새로운 캐릭터를 구축해낸 제이호는 전국판으로 유명하며 단톡방 짤 개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룡이 출품되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수상 후보 블랙. 인간 주위로는 역변의 아이콘으로서 올 한 해 동안 만대기, 짝귀 등의 새로운 얼터이거를 탄생시키며 수많은 명장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네 번째 수상 후보 윤영식. 단톡방의 대구 조종사로서 오랫동안 근속해온 윤영식군은 2019년 한 해를 휘짓으며 적절한 피지컬에 걸맞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선사했습니다. 자, 주식회사 리즈코즈가 주최하고 패션 어페럴 배땡이 함께하는 이런 게 있어요? 패션 어페럴 배땡? 배땡이 함께하는 2019 리즈 연말 대상 올해 짧은 수상자는요? 윤영식 축하드립니다. 리즈코즈 그리고 엔디비주얼의 비디오 디렉터이자 욕바지로 활동하고 있는 윤영식 군은 온라인을 넘어 실생활로까지 욕바지로서의 프로정신을 보여주며 살신성인 대표분이 되었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부족하지 않게 허락했다 생각이 좀 있어요. 내년에도 열심히 좋은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예 첫 번째 수상자 윤영식 씨와 시상을 도와주셨던 디플로우 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